지금부터 제4차 중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전교 당원 동지, 또 중앙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청시 청원구 변재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네 번째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중앙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이렇게 바쁜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준을 위한 투표만도 올해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우리 당의 위기를 여셔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집권 5년 만에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정권을 교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6.1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오늘 중앙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이끌었던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전원 사태에 따라서 그동안 의총에서 논의된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비대위원에 대한 인준과 여성, 청년 등 비상대책위원 3인의 추가 구성의 권한을 비대위로 위임하는 것을 위임하는 안건을 상정 의결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내부에서 내 탓이다, 우리 탓이다 그런 말은 잘 들려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체도 불분명한 편가르기 속에서 상대방의 패배 책임을 전가하는 패거리 정치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우리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던 비대위에는 극도의 혼란에 빠진 당을 수습하고 다음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당헌 당규가 당원들의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가? 경향 정강 정책은 급속하게 변하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강 정책인가? 국민 소득 3만 5천 불 시대에 국민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키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선 민주당을 살리는 비대위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안건에 대해서 중앙위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위원 여러분,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박홍근 원내대표입니다. 우선 지난 지방선거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중앙위원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당의 부족함에도 유능한 후보들께서 최선을 다해 뛰어주셨지만 우리는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국민의 선택을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지지해 주신 국민들과 당원들께 그리고 낙선한 후보들과 선거 관계자들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 패배 후 비대위원회의 총 사태에 따라 우리는 당을 조속히 수습하면서도 철저한 성찰과 진단에 기반해서 국민들께 쇄신의 결과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중앙위원회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 권한 위임의 건을 안건으로 부의하고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상호, 한정혜, 박재호, 이용호 의원, 김현정 지역위원장과 당연직인 저까지 우선 6명의 비대위원 구성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선수별 의원 모임, 시도당 위원장과 원외위원장단 간담회 등 각급 모임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중지를 모아낸 결과입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짧은 기간 동안 하루빨리 당을 수습해야 하는 막중한 역할을 지닌 만큼 비대위원을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는 법치를 말하면서 13명의 측근 검사를 통한 검치를 행하고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 운운하면서 프라이빗 어토니를 중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과거 감찰 징계 대리인인 이완규 전 검사가 법제처장에 올라서고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변호인 조상준 전 검사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유탁하는 유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과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국정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정비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67년 정당 역사상 가장 단결된 힘을 모아 안팎으로 쇄신과 변화의 노력을 다하는 줄탁 동시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평가를 두려워해서도 변화를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다시 국민께 온전히 사랑받는 유능한 정당으로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본연의 민주당을 재건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최후 통첩을 한 것임을 명심합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모두의 살신성인만이 길입니다. 무한한 책임을 지고 함께 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성권한 위임의 건을 상정하시겠습니다. 예, 의란권 1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권한 위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네, 이 안건에 대해 김민기 중앙연구.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델리민주 생중계로 함께하고 계신 중앙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민기 중앙위원입니다. 의결안건 제1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 권한 위임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중앙위원회가 당헌 제20조 부칙 제10호 제2조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안에 대해 인준하고 이후 추가 구성 권한을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내용입니다. 우선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지방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고 당헌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은 6월 3일 당무위원, 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였고 당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당의 진로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4일부터 6일까지는 국회의원 선수별 간담회와 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견을 두루 경청하였습니다. 이후 6월 7일 의원총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6월 8일 제14차 당무위원회를 통해 본 안건을 오늘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민주적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치고 당원 당규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은 4선으로 20대 국회 원내대표를 지낸 우상호 국회의원, 비상대책위원으로는 당연직의 박홍근 원내대표, 3선으로 당 정책위 의장과 환경부 장관을 지낸 한정혜 국회의원, 재선으로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호 국회의원, 초선인 이용호 국회의원,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현정 평택을 지역위원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인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 등을 대표할 비상대책위원 세 분을 추가 구성할 예정인데 이에 관한 권한은 비상대책위원회로 위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당원 부칙 제10조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차기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까지 당헌 제27조에 의한 최고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차기 정기 전국 대의원 대회까지 당헌 제29조에 의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인준 및 추가 구성 권한 위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기입니다. 중앙위원님들께서는 오늘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님들의 휴대폰에 알림톡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시면 거기에 투표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모든 중앙위원님께서는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투표가 종료되는 3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